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최고 축복된 응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 금토일 시대를 여는 시작 렘넌트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도받으면서 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와 만나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제일 쉽게 놓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만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엇을 집중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 안에 참된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오직 복음운동, 전도운동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현장에 절대 필요인 이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으로 확인되어져서 오직 복음만 남기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격 없지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나온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함께 기쁨으로, 우리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 한번 더 외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십자가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참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찬양합니다. 예수 주님 그리스도시오. 주님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믿음의 고백한 내 눈으로에게 놀라운 선물 주셨고 너희 인생을 사용하려 하나님과 동하는 이미 땅에서 매고 풀며 하늘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고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드리며 우리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름이 한번 더 부탁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인생에 참된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이번 주에 우리가 찬양 많이 불렀던 우리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오직 예수 함께 찬양해 드립시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어서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오,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네. 오직 예수 나의
나는 알았네. 잡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생명 있는 날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 축복의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리로 들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부를 때 나와 우리 현장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곳에 있는 흑암, 저주, 불신앙의 세력들이 완전히 떠나가는 은혜의 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소중한 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